손흥민과 6살 연상의 걸그룹 출신 배우 유소영의 열애설이 화제입니다. 닷새 전 두 사람의 심야 데이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. 정일동 기자입니다. 한국 축구의 에이스 손흥민의 핑크빛 사랑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지난 14일 훈련지인 파주 NFC 근처 손흥민이 빼빼로데이 선물을 준비해 그녀를 기다립니다. 두 시간 동안 이어진 알콩달콩한 심야 데이트. 헤어지기 못내 아쉬운지 손흥민은 손키스로 애타는 마음을 전합니다. 한 연예 매체의 보도에 유소영 측은 연인 사이를 인정했습니다. 작년은 아니고요. 최근이에요. 뭐 사진이랑 다 나왔는데 뭐 저희가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. 만 23세 손흥민보다 6살 연상인 유소영은 2009년 걸그룹 애프터스쿨의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해 지금은 웹드라마의 배우로 활동 중입니다. 지난해엔 롯데 투수 심수창과 열애설이 나기도 했습니다. 손흥민은 그제 월드컵 예선 라오스전에서 두 골로 활약한 뒤 소속팀 토트넘에 복귀했습니다. S자를 그린 애교 넘친 세리머니는 유소영의 인스타그램 이니셜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. 손흥민은 아직 말을 아낍니다. 지난해 걸그룹 걸스데이 멤버 미나와 열애설 3개월 만에 결별한 바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. 채널A 뉴스 정일동입니다.